야, 이곳은 뭐가 맛있다 그랬지? 너 여기 어디 왔니? 너 중국 진짜 중국 음식 한번 먹어봤니? 그럼 큰일 나 여기 중국 사람들한테. 나 정첸이야. 뒤질거리지 마 이 새끼야. 진짜 물 진짜 물. 너 어디 갔니? 진짜 물 진짜 물. 너 오줌 싸고 왔니? 이게 어디죠? 신림. 신림까지 왔어요. 저 죽을라 그러는데. 밖에 한번 살짝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진짜 중국 음식 먹방. 자 들어갑니다. 출. 진짜 중국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차된 차는 제 차입니다. 제 차랑 같이 드라이브 하실 아름다우신 여성분 연락 주세요. 어이 언니 나 장첸이야. 나 정첸이야. 하지마. 들어가자. 데이트하실 여성분 연락 주세요. 뒤집어그리지 마 이 새끼야.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은 진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집에서는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진짜 중국 요리는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여기 사장님들이 중국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먹으면 되나요 그냥? 일단 여기는 양꼬치 무한. 아 양꼬치 무한. 아, 뭐가 양꼬치. 양꼬치예요? 한번 먹어봐. 요건 거 없다. 야 대리 꼬치. 그럼요. 한입만 멋있어요. 한입만 꼬치 아예 못 먹는 거? 한입만 쓰신다고. 아니면 배까지 출장 왔어요. 형님은 배니까. 내 게임은 배우 목소리 맞추기. 배우 잘 몰라. 연예인 잘 몰라. 가수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 이병헌. 정답.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저는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정답. 오. 바로 안 해. 강훈. 알지. 강훈 형. 진짜 뭐처럼. 아 진짜 이거는 유해진. 딱 보면 되게 많은데. 떨리다 그래놓고 말 다 했어요. 정말 다 하는데. 고진욱. 사실 나 끝까지 간다로 과제도 했는데. 근데 몰라? 아, 안 봤는데 봤다고 뻥쳐. 교수님 sorry. 그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정답 김혜수. 오야 매드 베베. 야 친구야. 제가 구워드릴게요. 구워라. 갈매기 완자? 날아다니는 갈매기는 아니겠지? 아 자기야. 가리가리 대가리가 있어. 어? 아까도 음식이 나왔네? 그럼 구워질 동안 메인 게임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거랑 얘기하겠구만. 영화 캐릭터 맛집. 근데 첫 번째 음식 들었는데 듣지 않았어? 뭔데요? 뭐 들었어? 네. 어, 가자. 이상한 거야? 재밌는 거. 아, 아니야 근데 맛있는 거. 아 그러면 나 안 맞춰. 나 진 사람이 먹는 걸로 하자 그럼. 진 사람이 먹는 걸로 할게. 오케이. 이게 뭔데요 메뉴가? 어떻게 튀기. 이거 이기는 게 중요한데. 저거 이기는 게. 직소. 가오나 씨. 그렇지. 메뚜기 주세요. 언니 멸치가 생겼다. 아. 아 나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볼게. 일단 행복부터 맛볼게. 뭐예요? 양고기예요? 어때요? 맛있어. 아, 나 메뚜기 너무 자꾸 눈 맞춰. 아, 진짜 좋아. 우리가 아는 그 일반 양꼬치 맛 있죠? 딱 그 맛이에요. 맛있니? 맛있다. 다음 거 먹어보니? 안 먹는다. 드셔야 돼요? 아, 나 벌레 보면 안 되는데. 아, 자기야. 다리 있고 이러진 않다. 오! 고! 맛있다. 짭짤하니 맛있는데 어우 다시 보니까 똥이 없어. 야 뭐 고기 내놔봐 내꺼. 야 너 잘 먹는다 그래도. 아니야 억지로 먹었어. 바위에 있는 건 잘 안 먹는 개념. 뭐야 한입만? 어 아니야 한입만? 아니야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맛있는 거 했을 거야. 다음 퀴즈는. 야 근데 맛있어. 고소하니 짭짤해. 뭐라? 과자 먹는 거 같아. 냄새만 봐도 보자. 어, 어, 야, 그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다. 가까이서 안 맞서서 같이 먹으면. 어, 뭐야? 아니,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오늘 제가 뒤에 다섯 번 내줄게요. 메뚜기. 오, 아,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야. 괜찮아. 맛있다니까? 조리가 된 거라서 괜찮은가 보다. 그나마 생으로는 못 먹잖아. 생으로는 나 죽지. 자, 게임. 다음 번 이겨봅시다. 정답 베이징. 정답 3위.
있대. 안 그러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먼저. 아 막말로 먹는단 말인데요? 메뚜기 한번 먹었으면. 오케이. 주세요. 두 가지예요? 어 두 가지. 야 이거 아까 네가 말한 친구인데 내가 봤을 때? 개구리 친구인데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아, 와 나는 몰라 나는 포기했어. 아 안 먹을걸. 아 누가 봐도 뒷다리잖아. 아니 안에 보여 다리가 초록색이야. 어 그러네. 아, 어우 이거 뭐야? 아. 이거 소 귀 같은데? 이렇게. 이거 뭐야? 돼지. 귀는 아, 귀네. 왜 그랬어 나한테. 나 먹는단 말이 있다며. 오와. 한번 먹어볼게요 조그만 거. 개구리 맛이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뼈가 있네요. 돼지 귀는 뭐. 아요? 너 이렇게 불쌍하냐 오늘. 개구리 짤랑 메뚜기를 내가 하루 만에 먹었다고? 돼지기랑? 와 친구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마음만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걸 못 먹겠는데 개구리는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먹어봐. 때문에 다시 한번. 어? 그렇지 본인 음식이 없으면 본인 음식이 없... 이 맛을 봐야 돼. 주작이야. 이 정도면 주작이다? 아 자기야 나 뜨거. 아니 나 근데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 아 근데 규칙을 내가 어길 수 없잖아. 먹어보고 싶다고 막 먹으면 그냥 각자 먹방입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방이지? 여러분 제가 먹기 싫은데 먹는 게 각자 먹방이죠. 그냥 각자 먹방이지. 아! 와 개구리 봐봐. 야 근데 맛있어. 맛있다며. 아니 난 양꼬치 같은 거 맛있어. 이번에는 저는 제가 이거 제가 먹습니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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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시간. 도서관. 장소예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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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말하고도 통증이에요. 아, 두통. 아. 아, 두통. 아, 이번엔 먹어야죠. 이번엔 맛있는 게 나올 수밖에 이번엔 없지. 이번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한데. 네, 이겼어. 아, 중국식 냉면인가 봐. 연변 냉면. 아, 연변이 전부 냉면이야? 야, 뭐 이렇게 많다. 겨자 베이스. 쌉싸름 냉면 맛. 현육이잖아. 그렇지? 야 맛있어 보인다. 아 난 맛있어? 보통 냉면이랑 확실히 맛이 달라요. 겨자 맛이에요. 딱 노란 거 보이시죠? 겨자 겨자. 다음 음식을 걸고 게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게임. 인싸게임 렛츠고. 이런 식으로 나와. 뭐야? 이거 뭐죠? 개구리. 엠이죠.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상황을 표시한 건 줄 알았어요. 보세요. 개구리 M자 탈면. 개구리 M. 개구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 미 국 스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아 더 탕? 나 이런 건 잘해. 곤 곤이 뭐야? 백발군. 어? 어? 아. 뭐야? 백곤 정답. 먹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고추기름이 둥둥 떠있는? 이건 뭐야? 와 완창과 동파육. 아 동파육! 겨울에 이거 먹으면 수도 동파되잖아. 동파육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입만 끝에 것만. 오 골라 담으신 다음에 한입에 넣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막말로. 오 동파육 완 아 만둣국이야? 좋은 건 내가 다 먹었네 오늘. 난 깔끔하게 메뚜기 먹고 개구리 먹고 돼지기 먹고. 와 맛있게 먹나 너? 와 오늘 내가 많은 음식 먹었는데 제일 맛있어. 음파육 오늘 음식 맛있어. 보쌈인데 일반 보쌈보다 훨씬 두껍고 양념이 깊어요. 그죠? 한방 보쌈 느낌? 맞네. 완탕 투구로 완탕.
이거 진짜 맛있다. 와우. 와. 따뜻한 동파육에 차가운 면을 얹어서 먹으니까 더 더. 자, 이렇게 오늘은 야외에서 각당 오빠가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특이한 음식,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음식으로 먹어보니까 많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맛집이나 특이한 음식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걸로도 닭짬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밌고 더 맛있는 닭짬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